여러 가지 하는 중에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도 질문해놓고는 뭔지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장관도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엉뚱하게 질문했는데 내가 답을 줬죠. 첫째, 대한민국의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가 애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태극기입니다. 맞아, 한 번 더. 이거 내놓으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왜?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안 쓰고 우리 민족의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 국회 아니 그 국가 이 행사 때 왜 국민의례 때 왜 애국가 안 부릅니까? 불러도 왜 일절만 부릅니까? 여기를 말해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남북이 공동으로 이 공동으로 국제 경기 참가했을 때 왜 태극기를 우리가 안 들고 왜 한 번도 그를 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최장님 말씀 듣고 보네요. 맞네요. 최장님 앞장서세요. 제가 뒤따라갈게요. 그걸 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입니다. 그러고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최장님 내가 앞장서면 저 죽어요. 최장님 스스로 따라가겠습니다. 대구가 불러요. 저를 읽어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은 많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참, 대한민국은 못 살 이유를 말해요. 지하자원도 없다, 뭐, 그랬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자산, 제 1호가 뭘까? 5천년. 미국 가불지만, 불합하고 가불지만, 5천년 역사예요. 두 번째 뭐냐? 개국 정신 뭐가 있습니까? 경천의 홍익인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경천의 홍익인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가 있어요? 동방예의지역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죠? 우리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효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효가 있습니다.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가족계도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유지하면 트럼프 까불지만 시진핑 까불지만 또 김정은 까불지만 김정은 이거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 안 하잖아요. 핵 까불지만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포입니다. 아놀드 포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효사상은 인류로는 가장 위대한 사상입니다. 효사상과 경호사상 그리고 가족제도를 영원히 보존하자.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과 가족제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어른을 공경하는 효사상과 가족제도가 제일 귀한 거다. 또 이런 또 토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이제 인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자, 지금. 종말이 온다, 지금. 이 지구에서 가져갈 거, 개개로 가져갈 거, 하나만 말하라면 뭘까? 나는, 우리는 뭘 가져가야 돼요? 뭘 가져가야 되죠? 성경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토인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의 가족제도와 한국의 효정신을 가지고 가자! 그랬대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 포인비 박사가 1973년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한국의 효, 한국의 가족제도, 이것만 가지고 가면 세계에게 어디라서도, 어디라서도 살 수 있다. 그 포인비 박사 앞에 박사 보내줘요. 멋지죠? 그래서, 물론 효를 회복해야 된다. 그거를 살려야 된다. 그거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효가 해답이다. 공자는 효를 백행의 근본 그래서 또는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의 뿌리가 뭘까? 행복의 뿌리가 뭘까? 문화의 뿌리가 뭘까? 평화통일의 뿌리가 뭘까? 그거는
효여야. 아까 말한 일곱 가지 효제. 뿌리가 든든해, 열매가 풍성하다. 그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효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인류과 행복을 위해서 새 시대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 효 운동을 한 것이 1995년 6월 25일 삼봉배 과정이 무너진 후였습니다. 바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그때 502명이 죽었어요. 1500명 이상이 이제 부상을 당했고 3,500원대 대상. 그때 당시에 1995년 그러니까 22년 전에 3,000원 대상입니다. 놀랍게 참 안타까운 거는 저거를 그 당시에 이 아주 유명한 고급 백화점이죠. 근데 지금 5년 만에 무너졌죠. 저걸 지은 분이 화천대유에 뭐 아예 다 내게 안 할게. 서울에 제일 아주 존경받는 교회 안수집단이지. 부인은 권사님이죠. 한경진 목사님 아주 사랑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결과적으로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는 거기서 놀랍게도요 새 청년이 살아났어요. 11일 만에, 13일 만에, 17일 만에. 근데 다 효자 효녀. 예수도 안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배우고 전한 것은 뭐냐? 성경 무슨 책? 구원책. 그쵸? 한마디 구원책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만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실 섬길 것을 가르쳐요. 앞에서 말한 일곱 치료를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은 효경이다. 효의 원전은 공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마냐? 공자보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975년 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므로 정말로 효의 원전은 성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전한 사람은 누구냐? 모세다. 그러니까 공자보다 정확하게 975년 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자들이, 신학자들이 효는 공자 거다, 효는 유가 거다, 성경이 하나니까 뭐 잘하시잖아요.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게 이것을 교회가 던져버린 거예요. 21세기는 정신 문명을 지배하는 정신사회다. 지금도 답답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안 변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돼. 경제가 살아야 돼. 그럼 경상도 뿐이니까 경제를 나는 못하니까 경제가 살아야 돼. 경제가 살아야 돼. 김영삼도 경제. 김대중도 경제. 노무현도 경제. 이명박도 경제. 박근혜도 경제. 문재인도 경제. 근데 경제가 살았습니까? 경제가 살았습니까? 경제 안 살았어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근데 또 사실요, 이 우리 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확실하게 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국가 안보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뭐 경제 얘기하다가 밀리는데 난 안타까운 것은요 국가 안보야, 그죠? 그다음에 국민 안전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나도 70세니까, 그죠? 나도 70세니까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젊으면 젊은 자식 그런 건데 70세 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노인들 얼마 필요합니다. 절대 해야죠. 그러나 뭐가 있고?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이. 지금 북에서 핵폭탄 딱 날로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천절에 너는 너희를 먼저 뭐라고 해요? 그 나라와 그 을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애국심.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물질 문명이 행복이라고 믿고 물질을 했습니다. 결과는 뭐냐? 뭐만 하느냐? 양극화하고 그죠? 지역 계층 세대의 나라가 대립과 차별이 심해졌잖아요. 환경 파괴로 해서 자연재해까지 더해지면서 요새는 숨도 옳게 못 쉬고 있다. 그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과학과 인문이 소통해야 된다. 그죠? 나라와 민족이 화해해야 한다. 그죠? 또 자연과 사람이 공생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 해야 되느냐? 하모니. 이 하모니가 뭐냐? 행복이다. 그래서 저는 쇼를 하모니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요, 그, 어른공영을 퓨니얼 파이어티. 그런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쇼, 치료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모니. 그래서 저는, 김치가 영어로 김치고, 태권도가 영어로 김치고, 뭐 불고기 영어로 김치고. 이게 앉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난 그런 말 합니다. 십계명,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1등이야.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꼴등이야. 그 사람은 돈주가 몇 점이겠어요?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말하자고요. 십계명 중에 대신계명은 100% 잘 지켜서. 그런 거는 반이니까 50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하나도 안 했어. 0점. 그럼 점수가 총 몇 점입니까? 50점. 그러면 과락이야, 과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대인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라도 하나님 명령이고 사람을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그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엔드입니다. 오화가 아닙니다. 미우슬 레몬처럼 사랑하라. 이런 이 사람 운동이 경에서 가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효정신을 살려야 된다. 과학과 기술에는 인간성이 없다. 물질의 양심이 없다. 그러나 효정신이 살아날 때, 앞에서 말한 치료가 있잖아요. 살아날 때 정치도 원칙 있는 정치. 그 다음에 교육도 인격 있는 교육이다. 그 다음에 경제도 정직한 경제가 된다. 그죠? 또 종교도, 이 깐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7대 망국론 중에 하나가 뭐냐? 희생 없는 종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응? 우리가 종교의 자부심 갖지 마세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정말로 시니어 모임을 가지셔서 난 아카데미만 하는데랬더니 봉사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참 시작을 잘하셨어요. 우리가 앞장서가야 됩니다. 예배만이 경건이냐?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근데 어느 사람 도와주는 거냐? 예배다, 경건이다. 그죠? 그래서 희생하는 우리 기독교가 된다. 그래서 과학도 인간성이 있는 과학, 그 다음에 쾌락도 양심 있는 쾌락, 부도 노동 있는 부. 그죠?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에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 개인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문어도 문어입니다. 그죠? 분명히 부를 얻으려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현 정부가 노동 정책을 뭐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건강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도 일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상한다. NO! 그대로 일어나야 돼. 절대 안 일할 수 없는 노인이 됐다. 일할 수 없는 장애자가 되었다. 그죠? 이런 사람은 마음껏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일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 이번에도 홍준표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물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대로 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행복해진다. 마무리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표는 삼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삼통, 샘통이 아니고. 모든 고등정비 표가 다 있습니다. 표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통교정이다. 그 다음에 표는 통시적이다.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는 통념적이다. 표는 이데올로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 운동으로 가면 진정으로 남북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를 얘기했고, 우리가 이렇게 효를 하면 첫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또 효를 하면 이 학교가 건강해집니다. 학교가 학교다워집니다. 효를 하면요, 이 사회가 콩가루 사회가 안 됩니다. 그죠? 선도대가 선한 사회가 됩니다. 사회 행복합니다. 효를 하면요, 경제가 행복합니다. 효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잘 공양하는 거죠. 효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효자는요, 하늘 일마다 잘 됩니다. 효자. 경제가 잘 됩니다. 학교 운동이 잘 됩니다. 또 효자가 많으면, 우리는 충효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절대 충효라고 쓰지 않습니다. 효하면 충합니다. 집에서 효자, 나가서도 효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효하는 사람 아니면 나라가 또 효하는 사람 많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도행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는 말하 더하게 하십니다. 저는 효는 뭐냐? 평등이다. 하모니는 뭐냐? 쌍방적이다. 관계적이다. 그래서 우리 효는 과거의 효는요 수직적인 효였습니다. 그죠? 임금에게 잘해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해야 된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갑질. 근데 그 진정한 하모니는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절대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요 효가 어른 공경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세주요, 화목주요, 효자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걸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과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건 없습니다. 또 유교 가르침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말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세주입니다. 그죠? 예수님 스승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화목주입니다. 그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과 온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법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효는 이 하모니도는 평등이다. 또 그래서 효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산다. 누가 먼저냐? 하나님 먼저. 또 누가 먼저냐? 어른 먼저. 또 누가 먼저냐? 어른만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볼 때는 어린이 먼저 해줄 수 있어요. 쌍방이니까. 그러니까 대접만 받는 게 효다. 그런 효는 멀서 죽었습니다. 유교로 발서 죽었습니다. 다 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성경적 효가 살아나야 결과적으로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출산 장전 논의가
아까 100세 시대 말씀하셨는데 출산 장려가 없는 100세 시대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어리니까 미안합니다. 출산 장려 없는 100세 시대는 그냥 말하면 안타깝다고 말할까, 슬프다고 말할까, 아니 강하게 말할게요. 출산 장려 없는 100세 시대는 저주입니다. 지금 뭐 해? 그래도 하나 감사하면 이번에 오른 대통령 후보 나왔던 분들이 출산 장려를 많이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1 출산 장려가 제1 출산 장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그러니까 출산 장려에 앞장서고 기성세대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다시 말합니다. 효는 쌍방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가졌던 그런 관습을 가지면 나는 대한노인이라는 고문이거든요. 당당히 말합니다. 대한노인이라서. 그러니까 대한노인의 이심에 대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노노 케어를 하자. 이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케어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서 케어해주자. 노노 케어하고 또 노가 청소년들을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 가서 케어해주자.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저도요 이제 밤에 9시, 9시 반 되면 멀리 있는 아들을 못 두면 큰 아들은 같은 아파트 같은 단위에 나는 14층 살고 걔들은 7층 살아요. 9시나 9시 반딱 되면 아들, 며느리, 손자 둘 걸로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절을 그러면은 제가 큰절 할 때, 우리도 부부가, 그래도 양반다리하고 그냥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한번 큰절 그러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양복을 입어가지고 제가 많이 안 굽혀지는데 집에서 잠옷 입으시면요 내 머리가 바닥 닿아요. 아들, 며느리, 손자들에게 우리 부부가 큰절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 그럼 애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완전. 그럼 내가 기도 1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축복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손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볼에다가 뽀뽀를 해줍니다. 안희정 씨는 문재인 대통령 이 당선자에게 여기다 뽀뽀를 해줍니다. 그거는 지금 이 동성간에 이것도 큰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희정 씨한테 내가 분명히 전화 걸어줄 겁니다. 근데 손자 손녀가 뽀뽀. 그럼 내가 안 올 수 내가 이래도요 매일 뽀뽀 받는 사람. 우리 마누라한테 못 받아도요 손자들한테 받는다. 또 하나 참 재미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젊어서 아들 딸 안아줄 때는요 따뜻함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대장님. 근데 지금은요 손자 안으면요 얼마나 따뜻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화, 그런 문화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효과. 안 되겠는가. 그래서 결혼할게요. 효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자 평등. 효는 항. 효는 행복이다. 그래서 효를 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또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효가 살면 사회가 안정되고 학교 교육이 활성화됩니다. 국가가 융성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결국 효를 행하면 인류가 행복해진다. 뭐가 희망이냐? 효가 희망이다. 그 효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두 번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것. 세 번째 자기 자녀,
자기 자녀,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내리 사랑해주는 경우, 가족 간을 사랑하는 경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경우, 국민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웃과 인류가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뭐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들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부드려 보셔도 예수 안 믿으면 못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 표안이라 부르고 마칠게요. 그 가사가 있을 겁니다.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본 아카데미 강사로 수고해주심에 감사하며 이 패를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담아 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기독신여봉사단의 대표이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총장님이신 김태수 목사님 광고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셔서 강의 주신 우리 최성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 내셔서